안녕하세요. 또바헤다익입니다. 오늘도 분갈이한 아이들 로제트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키웠습니다. 이렇게 청옥을 큰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. 조그만 아이에도 심어놨던 건데 너무 따글따글하고 뿌리가 다 말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 전에 만든 이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예쁘죠? 예쁩니다. 송옥이 따글따글하니 참 예쁘네요. 이제 번식이 좀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? 콩분에다 심어놨더니 잘 퍼지지도 못하고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놨더니 또 예쁘고 더 풍성해 보이고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네요. 이거 보세요. 여기다 다 합식을 해놨네요. 라일락인데 이 아이들 좀 보세요. 입꼬지했더니 이렇게 로제트가 얼굴이 두 개가 나왔죠? 그리고 입꼬지한 아이들, 이 아이들도 이렇게 따글따글 이렇게 빵긋빵긋하고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있죠? 사이좋게 이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. 일부 예쁘죠? 오늘은 햇빛 좀 쬐어줬거든요.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이 벌써 나갔다 왔는데도 쪼글쪼글해진 기분이 들고 말랑말랑한 기분이 들어요. 근데 에어컨 방에다 우리 아이들 방에다 이렇게 다육이 방에다 옮겨놓으니까 다시 팔팔해졌네요. 오늘 햇빛 좀 쬐었는데 다시 팔팔했어요.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라고 하네요. 장마가 돌아오면 또 우리 태형마님들도 마음도 아프실 것 같고 좀 시원한 곳에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고 싶은데 또 너무 많다 보니 그렇게도 안 되시죠? 저는 그래서 콩분을 작은 이런 화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 때나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고 자리를 많이 차지를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시원하게 또 쉽게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좋잖아요. 예쁘죠? 싱싱하고 탐스럽죠? 예쁩니다. 아이들의 꼬집기 적심한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아메치스가 이렇게 땡글땡글해져서 윤기가 나고 어제 쪼글쪼글해가지고 제가 담가놨었잖아요. 바나나 껍질에다가 마른 껍질에다가 계피 좀 넣어가지고 국물에다 담가놨더니 이렇게 살아나고 분이 생기죠.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. 참 영양이 많나 봐요, 그게. 젖은 바나나는 알파리 생기고 새파리 생기고 그래서 안 좋은데 말려가지고 이렇게 쓰니 아이들이 정말로 알파리도 안 생기고 담갔다 그 물은 버려버리고 이 아이만 건져서 다시 화분에다 심었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탱탱하게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아메치스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. 하나라도 다 소중히 생각하고 죽이지 않고 열심히 손질하고 꼬집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얼굴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. 여기 좀 보세요. 수연이 완전히 웃자랐죠? 수연 좀 보세요.
색감은 초록초록하고 빨개 된 아이가 이렇게 물이 빠졌답니다. 가을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. 빨갛게 예쁘게. 가을에는 아이들을 좀 대품, 중품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. 저기 4층에다가 또 우리 아이들 계단 그 창가에다가 이쁘게 해서 또 개체수를 늘리고 키우고 싶네요. 창 같은 게 없으니 그런 것도 막 키우고 싶고요. 꼭 키울 거예요. 많이 사다가. 지금 꼬집께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지만 저는 창 종류도 큰거 싫고요. 합식하는 종류를 해가지고 조그만 거를 이쁘게 심어서 크게 키우는 그런 걸 원한답니다. 그래서 저는 창하고 뭐 이것저것 수영도 잡힌 아이들 키안 크고 따글따글 하면서 키 작으면서 단단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구해다가 금도 한번 또 한번 키워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만 잘 다독거리고 만지작거리고 이쁘게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정말 이쁘지 않은가요? 하나라도 막 이쁘게 그냥 하엽 하나 없이 이렇게 손질해가며 아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쁘게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. 장마철 되기 전에 단둘이들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야죠. 그게 부모죠. 얘네들은 우리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많이 보살펴야 되겠죠? 이쁩니다, 정말로. 아이고, 우리 파랑새 좀 보세요. 우리 파랑새가 옷 자라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. 치마를 제대로 입었죠? 치마를 제대로 입었습니다. 파랑새가. 우리 이 아이도 로다도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꼬집게 해놨어요. 이거 보세요. 얼마나 또 많이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꼬집기를 했답니다. 다른 아이들 꼬집게라는 아이들은 지금 제법 얼굴을 내밀고 있죠. 얼굴을 내밀고 있답니다. 지금 시간 12시 55분이네요.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잠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놀고 있죠. 이렇게 촬영하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눈도 마치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즐기고 있답니다.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너무너무 예뻐요, 우리 아가들. 조그마하고 아담해도 이렇게 예쁘답니다. 애꼬지 하나 애들도 이렇게 예쁘게 손질이 다 되어 있고요. 우리 루비레크리스 이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따글따글하게 많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. 허브장미도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죠. 우리 허브장미들 보세요. 예쁘답니다. 이렇게 또 아이들, 꼬지 않은 아이들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아이고, 요거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조그맣게 잘 자라지도 않고 애를 태우면서 얼굴이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이렇답니다. 이쁘게
자랐는데 좀 빨리 좀 커졌으면 좋겠네요. 난쟁이 깐것 같아요, 얘네들이. 이것도 보세요. 아유, 참나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좋은 밤, 꿀밤 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세요. 그럼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